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 또 야심한 밤에 비도 온다고 해가지고 이래 물주러 왔습니다. 근데 비는 아주 안 오고 날씨는 또 선선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고 지금 잠깐 이래 있다가 또 약을 또 한번 채야 될것 같습니다. 살균제를 한번 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잘 크는 애들은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대주라도 낮에 열이 막 너무 고온으로 가게 되면은 연부가 오게 되면은 대주도 한 방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원할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물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물다 주고 잠깐 휴식을 했다가 또 한 30분 정도 있다가 또 균제를 한번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 주고 이래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또 기분도 좋습니다. 이래 난초 보면은. 신하들도 이래 뾰족뾰족 이제 거의 뭐 빠른 것들은 성촉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얘도 단엽성의 입변복륜인데 굉장히 후육질입니다. 뻐둥뻐둥합니다. 얘들도 예전에 무용품 전국대회도 나왔던 품종인데 그 출품하고 제가 한 분은 몽땅 구입해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분촉해주고 지금 이렇게 또 키우고 있습니다. 여도 입변 중투인데 이게 오늘 신하거든요. 신하 한쪽 받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쪽 올랐는데 얘는 좀 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투로 놔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받아서 그러는가. 이 종자는 밀양의 월곡에서 나온 단엽입니다. 이것도 한세분 정도 중에 제가 세 촉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화를 멋지게 또 받았습니다. 얘는 이 삼반호로 이게 산채인데 지금 이 삼반호로 올해는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단엽 중투인데 올해는 지금 이쁘게 중투로 지금 터졌습니다. 이거는 라사지 단엽이고 얘도 굉장히 꽃이 기대됩니다. 지금 두화변에 제가 좋아하는 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화 올릴 때부터 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변이 굉장히 멋집니다. 변방들이. 커지지가 않네.
이거는 중투하 조심인데 거의 뭐 성촉이 다 되고 아주 이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3반 중투하 조심입니다. 함주 등록이 아닌데 무명품입니다. 이거는 단엽 서반으로 도화꽃은 하기는 꽃인데 지금 이제 꽃이 달리면 캡처리하고 좋은 처리까지 해가지고 꽃을 다시 한번 피워야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반을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캡처리 안 했는데 복색기를 가지고 있더라고. 후발로 색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얘는 감중투 단엽인데 올해 신화가 이제 여기 신화인데 다 크고 또 신화가 또 하나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가 신화가 올라와야 되는데 환호성입니다. 환호성. 예, 이 황화도 굉장히 올해 이쁘게 피가지고 신화를 두 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중 중투인데 지금 꽃대가 하나 달리가 있습니다. 이 중투화가 이쁘게 물고 수중이 됐으면 복주머니 난초고 꽃이 피는데 주부판에 무늬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늬 없는 쪽에서는 복주무늬만 피거든요. 얘는 사피반이 또 이쁘게 지금 잘 되어 있고 서반도 아주 서래기통 3번 들어갔다 나온 서반입니다. 참 인연이 진짜 기구한 난초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꽃까지 계속 보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핀 전 세계에서 딱 저만 가지고 있는 중투 복색과입니다. 노코가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고 아마 지금 현존하는 동양 4개국에서는 이 중투 복색과가 아마 지금 최고로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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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이 단엽도 올해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미지를 한 받아가지고 일단은 잘 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사지 뭐 단엽 종으로 최고이지. 이거는 단엽에서 피는 조심인데 아주 멋지게 자, 입만 봐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황두도 단엽에 피는 황두 요것도 엄청 기대됩니다. 올해 안주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홍화소신 무명품인데 얘는 안주까지 뭐 약해서 그런가 반이 좀 약합니다. 형님이가 있는 것들은 지금 억수로 하려거든요. 그냥 화해도 되고 엽에도 되는 그런 품종인데 저건 뒷대로부터 약한 쪽으로 받아나니까 조금 반이 약합니다. 그래도 빨리 꽃을 하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입변호 요거는 원홍설
공중투. 아주 이쁘게 지어. 여러 촉을 받고 있는데. 요 꽃에 아주 난리가 있네. 어떤 꽃이 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꽃도 지금 완전 원판에 일경구화처럼 그래 피는 난초인데 원판에 백화소심이거든요. 이 난초가 억수 어렵게 구했습니다. 일반 우리 춘나는 아닙니다. 이게 향도 좋고 이거 이파리 하나 있는 거 이거 구입해 가지고 지금 한쪽은 성촉이 되고 지금 신 한쪽 쫓겨난 건 아주 덜 자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자 대충 이거는 한란입니다. 한란 생강근에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중두복색과 태극선 지금 신하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난리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황하. 요거는 초가, 설거지꽁 초가인데, 지금 꽃대도 보이네. 여기도 원흥설이 있습니다. 와, 내년쯤에는 꽃을 달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막 지금 증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단엽종의 3반입니다. 한번 무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덩그리 같은 그런 잎입니다. 잎 자체가 지금. 요거는 복륜소심. 운영풍의 복륜소심입니다. 올해 꽃 보고, 첫 꽃 보고, 지금 정식하고 있고, 얘는, 단엽수중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두화소심 1호라 이거는 송옥도 지금 꽃이 한번 달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황제화라는 난초입니다. 원판 홍화 투구 이것도 지금 꽃이 어디 달리 있었길래 이거는 부변설 소심 이거는 복륜복색들이고 뭐 삼반화 뭐 소심 삼반중토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다 이거는 황화 이 황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색도가 자, 또 조금 있다가, 약을 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에 염보 안 걸리도록 난 관리 잘 하시고, 전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